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한때 메탄페타민 가공 장소로 사용돼 철거 조치를 받은 주택이 주택매매 웹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 서부 지역에 위치한 1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이 세입자들로 인해 메탄페타민 오염이 허용치의 3,000배나 많아 철거될 운명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주택매매 사이트에 8만 달러 가격의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차 소액 재판에서 철거 비용으로 3만 달러를 보상받았으며 추가로 2천 달러를 더 받았지만 철거 대신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택을 구입하려 했던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빌더와 페인트 업체 그리고 전기 기술자들이 메탄페타민으로 인해 철거 판정을 받은 주택이라고 알려주면서 계약서 서명 직전에 중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차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보호위원회와 플렁켓은 간접 흡연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정부에 상당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보건부의 제니 설레사 부장관은 이 금지 규정을 법령화하기 위해 지난 몇 달 전부터 보건부 관계 직원들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곧 강요회의에서 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설레사 부장관은 강요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연정 파트너인 제1당과 녹색당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당의 마이클 우드하우스 의원은 금지 규정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제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요원들을 범죄나 치안 등 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콜 조치된 에어백 장착 차량들 중 아직까지 수만 대가 수리를 마치지 않아 관계기관이 차주들에게 빠른 수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에어백은 일본 업체인 다카타 제품으로 작동 시 가스 발생 장치의 폭발로 금속 파편이 날아가 운전자가 다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에어백을 사용한 차량 수천만 대가 리콜 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부터 리콜이 시작됐지만 지난 10월까지 대상 차량의 60%가량만 수리를 마치고 여전히 3만 5천여 대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 파포이 소비자보호부 장관은 차량 운행이 늘어나는 휴가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리콜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빨리 수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량 안전 관련 기관 관계자도 문제의 알파 타입 에어백은 빨리 수리를 받아야 한다면서 중고차를 구입했건 신차를 구입했건 또는 개인 간 거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차가 이번 리콜에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알려면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이른바 용오름 현상이 오클랜드 인근 바다에서 나타났습니다. 용오름 현상은 어제 오후 6시 무렵부터 노스쇼 바닷가에서 목격되기 시작했는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4차례 이상 발생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했으며 기상당국에도 여러 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 관계자는 브라운스베이 인근의 왕가파라와 남쪽에서 6시 30분쯤 여러 건의 용오름 목격담이 접수됐다면서 이 현상은 북섬 지역의 불안정한 기후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원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외래 해충의 유입이 호주 당국에 의해 사전에 차단됐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 퀸즐랜드에 입항 예정이던 아마컵 트라이엄프호에서 방귀벌레의 일종이 발견됐습니다. 이 배는 일본에서 출항했으며 일본과 한국, 중국산 자동차들을 선적하고 있었는데 호주에 들린 후 이달 초에 오클랜드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해충이 발견되자 호주 당국은 선박을 다시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문제의 방귀벌레는 포도는 물론 키위와 아보카도 등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해충 중 하나입니다. 이 벌레는 이미 미국과 유럽 일부 지방에 퍼졌는데 일단 유입돼 자리를 잡게 되면 방제도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만약 이 같은 해충이 유입되면 국내 경제에는 향후 20여년 동안에 걸쳐 무려 42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해수면 온도 SST 조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 해수면 온도는 약 3도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측정에서 오클랜드의 해수면 온도는 19도에서 20도 사이로 지난해 17도보다 2, 3도 정도 높았으며 웰링턴도 15도로 1도, 크라이스트처치도 15도로 2도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IWA의 기상학자는 지난주 한여름과 같은 날씨를 보였을 당시의 해수면 온도라고 밝히며 지난 주말부터의 차가운 날씨의 영향을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정상을 찾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캐리어 박사는 12월 초순과 중순에는 비교적 안정된 기압 세력으로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며 1월이 돼야 뉴질랜드 전국적으로 해수의 온도가 바다를 찾아 즐기기에 좋은 온도가 될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타우랑가 시티 카운실은 소매점들과 식당, 바 등의 접객옥서 근처에서 구걸 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까스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회의에서 카운실러들은 이 규정에 대해 6대5로 통과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금지 규정은 타우랑가와 마운트 망가누이, 그리오톤의 센트럴 비즈니스 지역에서 점포 5m 이내에서의 구걸 행위와 노숙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 커뮤니티 단체들은 노숙자와 거린 등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내쫓는 정책이라고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테리 몰리 카운실러는 이 규정으로 업소들과 고객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제공했던 상황이 개선돼 사회적으로 큰 이익이 될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사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갑자기 인상된 레이트에 불만을 품은 교회 지도자들이 오클랜드 카운실로부터 사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제 있었던 파이낸스 앤 퍼포먼스 위원회 회의에서 금년 초 갑자기 인상된 교회 건물에 대한 레이트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엘링 교회의 대표는 지금까지 레이트로 연간 400달러 정도를 지불해왔는데 갑자기 지난 8월 2만 1000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히며 레이트 인상에 대한 설명이나 밸류에이션 상담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카운실 규정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레이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홀이나 사무실, 숙소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레이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카운실 회의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2원 9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0원 6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5원 1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비가 오겠으나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으나 오후엔 차츰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숙 황성이었습니다. 캐시아 게시판입니다. 먼저 성당 소식입니다. 음악 피정 안내입니다. 오는 12월 9일 일요일 대림 2주일 교정미사 후에 오후 1시부터 음악 피정이 있습니다. 이번 음악 피정은 대림 특강을 대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산타 프레이드 안내입니다. 2018년 산타 프레이드가 11월 25일 일요일 12시에서 5시 반까지 아우테어 스퀘어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클랜드 한인의 무료 서비스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요일별로 법률 상담과 JP공증, 민원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꼭 필요한 서비스고 시간 변동도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한인회 사무국 443-7000번으로 연락하셔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라넷 FM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